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 호텔 건립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운대 해강초등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제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건너편에 위치한 해운대구 우동 해강초등학교. 지난 6월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내 호텔 건립에 대한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7개 출자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재개발하면서 지상 15층 325개 객실 규모의 호텔 신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행 학교 보건법에는 호텔과 유흥 주점 등의 시설은 학교 담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 정화 구역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200m 이내인 상대 정화 구역에는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호텔 부지는 해강초등학교 정문에서 9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학교 정화위원회의 금지 결정에 불복해 부산시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호텔 건립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2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강초등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제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는 호텔이 학교 보건법상에는 호텔이 유해시설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관광진흥법 개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 이게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저기 이거를 호텔을 유해시설로 보지 않고 해제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돼서 학교 옆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현행법상 건립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호텔 건립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